1분에 시작하게 되면 이제 레벨은 1분레벨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레벨당 스킬을 70포인트 하나씩 얻게 되고 스킬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인트를 갖고 아이템을 사서 공격용 아이템을 찾지 스킬용 강화용 아이템을 찾지 아니면 마법용 아이템을 찾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캐릭터를 키워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플레이하고 계신 캐릭터는 엘렌이라는 캐릭터로서 긍적 캐릭터입니다. 긍적 캐릭터이고요. 그 여성 캐릭터로서 속도, 스피드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지금 좀 게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좀 치트 키를 써서 레벨을 7 정도로 미리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스킬들이 레벨 7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스킬들을 모두 찍을 수가 있고요. 스킬이 올라가면 15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가진 그 루트 스킬까지 포함해서 5개의 패시브 스킬까지 해서 15레벨 동안 레벨 3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영웅이랑 교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저 영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본진으로 귀환하는 귀환 스킬을 쓴 거고요. 귀환 스킬이랑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티 스킬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에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시간 풀타임이 길고요.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사용하고 나면 풀타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 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위험했기 때문에 이제 스킬을 사용해서 귀환 스킬을 사용해서 본진으로 귀환을 한 거고요. 본진 귀환 안쪽 하게 되면 안쪽으로는 그 자기의 그 체력이랑 그 마나 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원작으로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장 어느 곳에서나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아이템은 어디서나 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적의 타워몬스터를 공략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시간으로 그 미니맵을 보면 그 타워몬스터라든지 저 NPC에서는 상대 영웅을 감지할 수 있고 상대 영웅들이 나타났을 때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전략적으로 자기가 얻은 포인트를 아군에게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아이템을 먼저 차야지만,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지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군 중에 킬러 같은 캐릭터들이 모은 돈을 근접형 캐릭터한테 이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수수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형 캐릭터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전략적인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 진영이 지금 포인트가 계속 올라가고요. 기본적으로 방을 만들 때 30분으로 제한을 걸었고요. 지금 이런 타워몬스터라든지 그 필드에 있는 몬스터 그리고 아군 적군 NPC를 죽이면 스파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영웅을 올렸을 때는 보다 많은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아군 NPC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입고 아군 NPC와 같이 저기가 돌진하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지금 루트는 3개 루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좌측 루트에서 계속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GPS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MMORPG라든지 퓨전 RPG를 즐겼던 유저들도 충분히 손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AOS가 가지는 전략적인 플레이도 잘 살릴 수 있도록 밸런스를 되게 맞추는데 공을 많이 들었고요. 그 액션성
GPS가 갖고 있는 최고 장점이 액션성을 다른 AOS 장면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살리는데, 네, 설명과 제작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MMO에서의 그런 시점이랑 그 RTS가 갖고 있는 그런 시점들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